히틀러 엄마가 불쌍한 거지, 진짜. 심지어 근친상간이야. 외삼촌과 외조카야. 나한테 욕했으면 진짜 강퇴였어요. 우리 방은요, 지금 내가 방송국 공지에 올려놨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아프리카 TV 남캠 중에 제가 강퇴 수위가 제일 빡세거든요. 그래, 강퇴시킬게. 제가 다른 남캠들은 웬만하면 강퇴 안 시키는데 나는 그냥 매니저들이 강퇴시킨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강퇴시키거든요. 참고로 저 최군님 방보다 강퇴수위 빡세요. 최군님 방에서는 군대 관련 용어만 꺼내도 강퇴라면서. 저는 예비역이니까 그런 거는 상관 안 하는데, 저는 최군님이 웬만하면 봐주는 그런 채팅도 저는 제가 강퇴해요. 왜 싫어요? 아니, 최군님이 방송으로서는 되게 잘 하는 분이잖아. 그분도 그분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나도 내가 군대를 갔다 왔지만요. 나도 어찌 보면 군대에서 보면 그런 최군님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보직 변경을 했었고,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저는 그런 최군님의 의견을 좀 공감은 해요. 참고로 나 남순이하고 군대 동기예요. 나 남순이랑 군대 동기야. 같은 대대 나왔어요. 같은 대대 나왔고 훈련소 같은 소대였어요. 남순이하고. 남순이 요즘 방송 쉬고 있죠. 남순이가 그때 홍대에서 얘기했잖아. 멀쩡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그런 게요. 군대 가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나 심리검사에서 그런 거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봐. 여러분들 군대 가서도 심리검사 진짜 솔직하게 하죠? 그럼 군대에서 바로 요주의 인물이 돼요. 근데 솔직하게 하세요. 그게 좋아. 나중에 사고 치는 것보단 나아요. 어쨌든 그래서 히틀러하고 히틀러의 여동생만 살아남은 이유는 결국 근친상간으로 인한 건강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징병검사하러 병무청 갔을 때도 심리검사 반복해서 하고요. 그리고 입대해서 훈련소에서도 하고요. 자대 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다 해요. 저녁 직전에도 해요. 물론 나는 맨날 저녁 직전까지 저녁 직전까지 막 빨간 줄 나오고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승훈아 니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니는 하지 마라잉. 그러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어쨌든 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진짜 군대 갔으면 완전 돌발이었을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히틀러의 동복형들은 다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일찍 죽었고, 히틀러의 이복형들은요 다 어릴 때 가출했어요. 어릴 때 가출했고, 알로이스의 그래서 제일 큰 형은요, 히틀러의 제일 큰 형은 아예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원래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었대. 근데 아빠가요, 공무원이 되기를 강요했어. 자기도 공무원이니까. 원래 공무원 아빠들은 아들들 공무원 시키려고 하잖아. 공무원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정교육을 폭력 가정교육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폭력 가정에서 컸던
폭력 가정에서 큰 그 히틀러는 이제 공무원 아빠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존의 그런 기성적인 공무원이나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아빠에 대한 반감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그 유럽에서요 동서남북으로 진짜 그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 비엔나가,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서쪽으로는 프랑스, 북쪽으로는 독일, 뭐 서남쪽으로는 스위스, 이탈리아, 뭐 동쪽으로는 뭐 발칸반, 남동쪽으로는 발칸반도, 동북쪽으로는 폴란드, 러시아 뭐 이런 것처럼 진짜 폴란드는 당시 유럽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오스트리아는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된 이후로 유럽의 중심이었어요. 그 빈 체제.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민족 다문화적 가치관을 지닌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알로이스 히틀러는 자기의 자녀들한테 그런 식의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어. 다른 민족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근데 히틀러는 그 자기를 패는 그 아빠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아빠가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극단적인 순수 인종주의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가정 환경에 따른 그 심리적 요인이었을 거야. 심리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해요. 이제 역사하고 심리학을 좀 그렇게 조합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우리 학교에서 심리학과가 있었으면 저는 부정공학을 심리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금발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그런 백수 생활을 했던 그 영양실조로 인해서 그 머리가 그 검갈색으로 변했다 그래요. 아, 저는 역사학자 겸 인문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실업 중학교 시스템이 있어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초등학교, 실업 중학교, 그리고 직업고등학교를 가거나 인문계는 김나지움을 가, 그리고 대학을 가. 약간 아니면 실업 고등학교를 거쳐서 그 마이스터 관련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이제 실업 학교까지는 갔어요. 아, 수염에 반을 잘랐다고? 근데 히틀러는 학업에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실업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수를 했는데 이 실업 고등학교 과정은요 결국 몇 년 동안 계속한 몇 번의 그 유급을 거쳐가지고, 유급 제도가 있어요. 유급 낙제 제도 있어요. 학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나이 때문에 그 막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자퇴후 복학을 학교를 막 1년 꿇고 막 그런 애들이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의 교육은 유급 제도가 빡세요. 그래서 고등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결국 자퇴를 해요. 자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빠는요. 공무원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술 먹고 병나서 죽어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지. 근데 히틀러가 학교를 자퇴하긴 했지만 레오폴드 페쉬라는 역사 교사가 있었어요. 학교의 역사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순수 민족주의 약간 그런 성향의 교사였나 봐. 근데 문제는요, 히틀러는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잖아. 히틀러 바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독일 민족주의자로 선전하기 위해서 히틀러의 자서전 그 나의 투쟁에 억지로 그 집어넣었을 수가 있어요. 히틀러요? 히틀러 정상적으로 살았어도 지금은 아마 그 나이 들어서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죽은 다음에 히틀러는요
나름 그 예술의 도시에 가겠다면서, 나는 화가가 되겠다면서 예술의 도시 비엔나에 갔어요. 예술의 도시 비엔나에 갔는데, 이제 비엔나에 가서요, 국립미술아카데미에 입학을 지원해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러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 대학교라는 명칭은 안 붙였지만 대학교급의 그 교육기관으로 취급을 하죠. 대학급으로 그 가죠. 한예종. 그런 데로 이제 가기는 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했는데 공교롭게 당시 교장이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교장이 유대인이었고, 그 교장이 히틀러의 그림을 그 보고 하는 말이요. 그 자네의 그림은 예술보다는 건축에 가까운데 한번 좀 건축학교를 가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해봤대요. 한예종 애들 이뻐요. 그래요? 나는 요즘 한예종 학생들 못 봐가지고. 아, 근데 저는 저 은근히 여대에 좀 많이 초대받아 갈 일이 좀 많았거든요. 이대 이쁘고, 이대는 집에서 가까워요. 이대 학생들 좀 이쁘고, 그리고 동덕여대는 내가 이제 친한 동생이 동덕여대 출신이어서 거기 몇 번 갔는데 좀 이뻐. 그리고 그 아니요, 숙대도 이뻐요. 나 주변에 숙대 사람도 있어. 그리고 서울여대 인맥도 있거든요. 서울여대는 여러분들 입시 시즌만 보면 아시죠? 서울 여신대. 그 걔네들은 완전히 모델 화보잖아. 서울여대는. 서울여대는 모델 화보잖아요. 그 서울 여신대. 덕성여대도 이뻐. 어쨌든 이쁜 사람 많아 세상엔. 자, 어쨌든 그래서 히틀러는, 그래서 그 유대인 학교 그 교장의 그 권유를 듣고 말을 들어본다고 해가지고 건축학교를 갔어요. 근데 건축학교를 갔는데 건축학교는 히틀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실업학교 졸업장이 없었던 거야. 그 이쁜 사람은 다 다른 남자 거예요. 팩트폭행하지 마세요. 어쨌든 히틀러는 실업학교 졸업장이 없어가지고 건축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실업 고등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중등학교까지만, 중등과정까지만 마치고 고등과정을 자퇴를 했어. 그래서 히틀러는 자격 미달로 대학을 못 간 거야.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건축학교에 가보면 어떻겠는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좌절에 빠져요. 그 심한 좌절에 빠진 나머지 심리적으로 충격을 먹고, 나중에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히틀러의 그 부하가 되는 그 나치스의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나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공통점인 그 공통점이 있었대요. 한번 인생에서 좌절을 졸라게 크게 겪은 거야. 뭐 입시에서 크게 떨어졌다든지, 취업을 크게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여자들로부터 졸라게 크게 실연을 당했다든지. 여자들로부터 실연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그 인생에서 뭐 취업을 한번 망했다든지, 그런 그 엄청 인생의 쓴맛을 한 번은 겪었던 사람들이 그 나치스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차원의 목표로 눈을 돌렸던 사람들이 나치에 가입을 한 거야.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을 모였겠어. 그 시대의 반항아들. 아프리카 TV에서는 헬즈게이트 같은 사람들이 좀 있겠죠. 왜냐면 난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 헬즈게이트 그런 사람들을. 자, 상업 미주가 활동을 하던 중에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상업 미술가로 그 그림 팔고 막 이런 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많았어. 아빠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틀러는 가난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 썼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는요, 자신이 나온 생애를 고의적으로 비참하게 왜곡해서 자신을 더욱 신화적 존재로 형성하려 했어요. 막장책이야, 그 책은. 나의 투쟁은 나중에요, 일본에서도 팔려요. 일본에서도 팔렸어요. 자,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히틀러는 독일 제국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돼요. 제국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됐고, 연락병으로 복무했어요. 연락병은요, 통신병은 무전으로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 전쟁에서요, 그 총으로 그 조준해서 죽일 때 원래 통신병 먼저 쏘는 거 아시죠? 통신병이 그 아군한테 연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통신병을 먼저 써요. 그래서 통신병이 진짜 그 위험한 그 보직이고, 그리고 연락병도 죽여요. 연락병들은 왔다 갔다 그 부대의 그 전령을 담당을 하거든요. 전령이에요. 그 연락병으로 그 복무를 했는데, 히틀러가 있는 부대는요, 하필 제수가 좀 오붙었어. 그 히틀러의 소속 연대 3,600명이요, 처음 두달 만에요, 연대장을 포함해서 3,000명이 전사하는 그런 괴멸된 부대에서 복무를 했어. 그리고 당시 제1차 세계대전 때는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빠르게 초기에 끝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인력을 마구 갈아서 넣고, 그래서 1914년에는요, 전사와 실종, 부상 등으로 인해서 그 부대 인원을 그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뭐 보통 대대의 병력이 한 500명에서 1000명이라고 쳐요. 전시에 증편하는 인원으로 한 1000명이라 치자. 그 내가 남순이랑 같은 대대 복무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대 병력이 한500 조금 안 되거든요. 한 300에서 400 정도 돼요. 군수 부대라서. 한300 정도 됐는데, 그쵸, 안 죽은 게 신기하죠? 심지어, 그 영국군에요. 영국군에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히틀러가 적군하고 마주쳤는데, 히틀러 눈앞에서 총으로 안 쏴서 죽이고, 야, 너 봐줄게 어서 가. 그런 군인이 한명 있었대요. 그런 정도였어. 히틀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존 본능은 어떻게든 좀 있었던 거예요. 당이 좀 떨어져서. 어쨌든 아 근데 히틀러가요 아예 머리 총을 한 발도 안 맞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히틀러는 1916년 10월 9일에 그 어쩌다 이제 격전지에서 부상을 입고 이제 후방의 군병원으로 후송이 돼요. 그래서 한두달 동안 베를린 근처 병원에 있으면서 사기가 저하된 군인들 그리고 히틀러 자기가 보기에는 아 저놈들 저놈들 꾀병이다. 응? 그래서 꾀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들. 근데 이 꾀병이요. 근데 꾀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심리적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막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당한 게 아닌데도 막 자기의 막 눈앞에서 막 총이 막 쏴지고 막 포탄이 막 터지고 이런 게 그것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가 있대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후송되는 병사들이 있대요. 근데 히틀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꾀병이라 생각한 거야. 그 덩케르크에서도 나오죠? 그 PTSD.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반전 운동을 벌이던 사회주의자들과
파업을 일삼는 노동조합들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근데 히틀러는요, 히틀러도 되게 얘그 도라이다? 히틀러가 얼마나 그 도라이냐면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히틀러가 얼마나 도라이냐면요. 히틀러는 병사로 진급한 게 1914년 11월 1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상병 진급, 코퍼럴 진급이 마지막 진급이었는데, 당시 계급에는 병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진급은 하사 임관이에요. 그래서, 병사로 진급하면 그 부대 그대로 있는데, 하사로 임관하면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 다른 부대로 전출 가기 싫어요 하면서, 진급 대상자로 지명되기를 거부한 적이 있대요. 미친놈이지? 상관이 진급시켜주겠다는데, 그거를, 거역을 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거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대에 남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 부상으로 그 후송된 배경이요. 제1차 세계대전 때요. 화학전으로 독가스를 마셔요. 지금의 현 독일인들이요? 뭐 다들 그런 각자에 대한 그 개인 주인이 있겠죠. 근데 히틀러가 전장에서 그 주변에 포탄이 터지고 그 후유증으로 그 포탄에서 나온 독가스를 흡입했어요. 그때 이미 화학전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총상으로 인해서 총을 맞고 살에 가스 궤저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패혈증에 걸려서 죽는 병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히틀러는 패혈증 이런 건안 걸리고 독가스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된 거예요. 그 패혈증 때문에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했죠. 화학전인데 안 죽은 거. 그래서 그때 히틀러가요. 이게 독가스를 마시면요. 그 전시에 터지는 그 무기로 원래 그 독가스가 살상무기용이에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요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해서 후방으로 이송된 거예요. 그리고 후방으로 이송되고 그리고 이 독가스의 특성상 뇌신경의 일부가 손상됐대요. 그래서 히틀러가 돌팔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 뇌신경이 손상돼가지고. 그리고 이때 독가스를 마셔서 기관지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히틀러는 우리가 아는 그 약간 그런 목소리가 됐어요. 내가 독일어를 막 Guten Morgen, Guten Tag, Tschüss, Ich liebe dich 뭐 이런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 분명 나는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나는 그 독일어를 그 인사말 약간 그나 부산 사람 아닌데요? 이시리베디 뭐, 하여간 뭐 근데 나는 이시리베디 할 여자가 없죠. 어쨌든 나는 그런 독일어를 인사말 수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히틀러의 그 말투를 따라하진 못하겠어요. 그 히틀러의 말투가 있어요. 되게 임팩트 있는. 그래서 이 독가스를 마시고 난 뒤에 히틀러의 목소리가 오히려 그 히틀러 그 연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굽니까? 막 이거. 그런 거에 히틀러 버전, 독일 버전이 히틀러였다는 거지.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였어요. 근데 히틀러는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패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 군대에 남고 싶었는데 자신의 꿈과 희망이 짓밟혔다는 듯 울분을 터뜨렸대요. 그냥 독일이 져서 그 울분을 터뜨린 게 아니고 독일이 휴전 소식을 전했다고 그 라디오를 그 듣고 나서 히틀러는요 그 속으로 막 아니 얼마나 울분했냐면요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으아! 나 더 이상 군대에 못 있는구나! 막 이런 거. 전쟁이 끝나서 져서 그 울분을 토한 게 아니고 자기가 더 이상 군대에 남을 자리가 없구나. 사회적 탈출구였던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요 일단 뮌헨으로 갔어요. 뮌헨으로 갔는데 그때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가요 그 뭐냐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하면서 그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군대에 들어갔어. 근데 히틀러는요, 그,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독일 내에 소수 정치단체 조사와 관련해서 일을 하던 중에 나치스라는 정당을 조사하게 된 거야. 그때까지 나치스는 진짜 극소수 정당이었거든요.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불렸는데,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은 커녕, 그냥 노동자들하고 고만고만한 서민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 맥주홀 있잖아요. 독일엔 그 호프문화가 있잖아. 그 맥주홀에 모이면 뭐 정치적 토론 막 하잖아요. 그냥 뭐 그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게 다였어. 당시의 나치스는.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거기를 구경을 가려고 했어요. 구경을 갔다? 조사를 하라니까? 구경 갔다가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지겨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뭐 보고할 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 초청연설로 왔던 바우만 교수가 바이에른 분리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교수의 얘기를 듣고 빡친 거야. 빡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원래 그 조사하러 갔다가 이제 그 반론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교수는 갑자기 당황해서 이제 자리를 떴는데 히틀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은 사람들을 그 상대로 이제 계속 그 연설을 한 거예요. 오히려 구경 갔다가 연설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치스 창당에 그 한몫을 했던 의장 안톤 드렉슬러는 히틀러의 이 연설에 I'm impressed! 왜 갑자기 왜 영어가 나왔지? 해가지고 영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쓴 책을 주면서 자네 나치에서 한번 활동할 생각 없나? 하면서 생각 있으면 와라 한 거예요. 방송 컨셉은 약간 토크식으로 하면서 약간 정보 전달성? 그래서 히틀러는요 처음에는 니 같은 놈이 왜? 하는 생각이었다가 생각해보니까 사회적 이단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히틀러는 나치에 들어가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되게 복합적으로 생겨났어요.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가정, 사회 모두가 히틀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이제 나치스의 입당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교육시키는 활동을 했어요. 그 교육시키는 활동을 했는데 히틀러가
사람들을 되게 잘 설득하는 거야. 자기도 그 능력을 몰랐어. 근데 막 이런 걸 해보고 나니까 아는 거야. 영원히 함께 님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 히틀러는요, 그 노숙자 시절, 아니 그 불황한 시절에요, 숙소에서 이제 동료들에게 뭔가 그냥 잡서를 다 했었어. 잡서를 막 이렇게 막 늘어놓아. 한진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미 웅변술을 연마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동안 오스트리아의 그 정치 지형을 다 분석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정치적 안목이 있었어요. 처칠은 전쟁 끝나자마자 그 인도에 대한 처리를 못하고 그 정권 교체가 돼버려가지고 히틀러, 그 처칠 다음으로 정권 교체가 된 사람이 인도를 독립시켰어요. 처칠은 이상하게 그 국제적 정세가 안 좋을 때만 그 총리를 했어. 그렇구요. 그래서 그 히틀러는요, 기존의 그 연설이요, 기존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매특허라는 그 인식만 갖고 있었거든요. 연설은 공산주의자들만 하는 거다 했는데, 보수파 정치인들이 가까이 보지 않았던 그 연설 능력과 선동 능력을 히틀러가 처음으로 중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치스에는요,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전속 사진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요, 그 자기의 그 전속 사진사들을 통해서 저기 나 막 이 자세도 찍어보고 이 자세도 찍어보고 이것도 찍어보고 다 찍어봐라 했어요. 그래서 다 찍어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찍은 그 사진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광고지들이 나오게 된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나중에 독일에 스파이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독일에 갔던 영국 스파이가요,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나서 보고하기를, 뭐냐, 히틀러의 연설을 마치 마법과 같았다. 내가 하필이면 그에게 반할 것 같았다. 반에 버렸어요. 그런 보고를 올린 거야. 그만큼 히틀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막 끌어들였다는 거야.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그 히틀러 그 연설하는 모습, 그런 거 동영상들 많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무슨 대통령 선거 유세한 줄 알았어. 자,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는 이제 히틀러는요, 이제 연설을 할 때요, 보통 그 연설을 하려면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려면 뭔가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대회를 여는데, 그런 이제 그 민중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 나치스 당원들이 그 이전에 다 밑밥을 다 깔아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총통께서 연설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막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분위기가 고조돼서 누가 연설을 또 다 박수 쳐도 판이야. 그때 히틀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겁나게 연설을 해. 근데 히틀러도 말을 잘해. 막 중간중간에 막 박수 치고 중간중간에 막 손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막 저자랑 다를게요. 손을 막 이렇게 올리고 하이 히트로 하이 히트로 하이 히트로 막 이러더라고. 그렇죠. 종교적 세뇌가 있죠. 근데 정작 히틀러는요, 뚜렷한 종교관이 없어요. 머시주학교님 어서오시고요. 뚜렷한 종교관이 없어요, 히틀러는. 그렇고요. 근데 바이에른은요,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은 그렇게 행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졌고, 그렇게 과정을 설계해가지고 연설을 먹히게 하는 것도 능력이었어요.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강탈했을 시기에요.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독일어를 안 쓰는 다른 나라 문화권 사람들로 하여금 독일어에 대한 편견을 만들게 해요. 독일어는 다들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히틀러 때문에. 매우 딱딱하고 강한 발음의 언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사실 히틀러의 독일어는 오스트리아식 방언이에요. 나치라는 단어는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서 그 나시를 처음 글자를 그 영어로 음치해서 부르던 별칭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히틀러에게 나치 그 가입을 권유했던 사람이 만들었었지만 이제 히틀러가 이런 그 말빨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히틀러의 개인 정당이 됐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히틀러 개인 정당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초기에는요, 전쟁 후유증으로 독일에서 폭동이 엄청 많았어요. 폭동이 엄청 많았는데, 히틀러는 1923년 11월에 맥주홀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당시 독일에서 맥주에서는 독일에서는 맨날 맥주 마시는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정치 얘기, 사는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강태 조심하세요. 아, 저 좀 비타민 좀 섭취 좀 하면서 할게요. 하늘곰님 별풍선 네.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늘곰님 펜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맥주홀에서 원래는 미넨 시장하고 바이에른 주지사의 도움까지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히틀러가 좀 자기가 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다른 애들이 일찍 간다고 하니까 히틀러가 더 앞당겨버려서 맥주홀에서 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넨 시장하고 히틀러하고 이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넨 시장은 이제 청사로 돌아와서 다시는 히틀러를 돕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히틀러를 진압해가지고 그 감방에 넣어버려요. 아 가르마. 잠깐만 사진 보니까 왜 히틀러하고 가르마 방향은 왜 똑같지? 젠장.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바이에른주 주는요 히틀러의 그 나치스 그 폭동을 제압하고 그 제압하고 히틀러를 감방에 쳐넣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요 그 자살 시도를 그 실패하고 그 감방에 갔다가 그 이제 풀려나요. 근데요 히틀러는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기를 올렸어요. 이 사건이 오히려 히틀러 개인은 인기가 많아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 란츠베르크 요새에서 원래는 그 몇 년 그 감방에서 그 반란죄는요 원래 반란죄는 징역 15년감이거든요 15년감인데 5년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이 5년형으로 감형이 된 이유가 판사도 그 히틀러의 그 말에 반한 거야. 히틀러가 말빨이 그 좀 있어가지고 그 히틀러의 말빨에 판사도 반해가지고 15년형을 원래 줘야 되는데 5년형으로 줄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뭐냐 완전히 그 대놓고 봐줬고요. 심지어 그 5년형도 끝까지 안 살고 만기 출소 안 하고 13개월 만에 출소했어요. 13개월 만에 출소해가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히틀러는요 나중에 그 판사를 되게 잘 챙겨줬대요. 막 뭐 바이에른주 뭐 대법원장도 막 임명해주고 막 그런 다 챙겨줬대요. 다 챙겨줬고 이때 히틀러가 교도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때 교도소 의사였던 요제프 브룬슈타이너가 검사 기록을 썼어요. 아돌프 히틀러 예술가이며 최근에는 저술가. 이자는 매우 건강하다. 그러나 그의 오른쪽에 잠복고환이 있다 라고 써놨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잠복고환이면요 자 남자 사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데 하나가 안으로 들어갔거나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일명 그 흔히 그러니까 잠복고환은요 아니요 흔히 얘기하면 세 개가 아니고요 짝불알이에요. 그래서 히틀러는 선천적으로 아 현대기술로 치료 가능한데요 이게 여러분 고환이 한쪽만 없는 거잖아요. 고환이 한쪽만 없으면 고자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 성생활은 할 수 있고요. 그 한쪽이 없어도 다른 한쪽에서 그 성적으로 흥분하면 정자가 생산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엑스트패스님이 정답이네. 야 니네 생각해봐. 배럭 두 개에서 말을 뽑는 게 빠르긴 하지 근데 배럭이 한 개라고 말이 안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그거예요. 그 한 개라고 고자인 건 아니에요. 한 개라고 고자는 아니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풀려나서요, 정치적 노선을 바꿔요. 원래는 그 자기의 그 롤모델이 이탈리아의 독재자 그 베니토 무솔리니예요. 저기 그 취업한 거는 축하드리는데 방송 흐름이 안 맞아요. 제가 채팅 금지 드릴게요. 디스커버리님, 님이 고자 아니세요? 나는 고자 아닌데 채팅 금지? 어쨌든 히틀러가 내가 고자라니 그랬을 것 같다고요? 히틀러 성격에? 히틀러는요, 자기의 그 사실이 유명해지면요, 자기가 콤플렉스가 돼서 국제적으로 욕을 먹을까봐 오히려 숨기하고 있죠. 그거 없어도 신경 안 쓸듯? 그래서 히틀러가 지나치게 그 금욕주의자였어요. 성관계도 안 하고 자기 위로도 안 했어. 어쨌든 그래서 히틀러는요, 이제 그 점점 그 뭐냐, 국회의 지지를 많이 받기 시작해요. 국회의 지지를 많이 받기 시작해가지고 그 총리가 됐고,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그 총통이 돼요. 근데 히틀러가 이 총통이 되는 거를 그 결정하는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이때 히틀러가 총통이 되는 거를 찬성했던 사람하고 반대했던 사람의 그 득표 차는 불과 한 표였어요. 그 한 표 차이로 히틀러는 총통이 됐어요. 그래서 한 표 차로. 그리고 히틀러는요, 그래서 군 통수권 그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히틀러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를 해요. 나중에 항복하는 애들도 많죠. 근데 히틀러는요, 이제 주변 국가들을 이제 자극을 해요. 오스트리아도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도 합병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유럽이 그래, 가지고 싶다는데 가져, 나도 니들하고 싸우기 싫어, 그런 식으로 나왔더니 독일이 폴란드까지 공격한 거예요. 거기서 끝낼 것이지. 그리고 히틀러는요, 그 이제 뭔가 그 신경이 굉장히 그 예민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히틀러는요, 덩케르크 작전 때도요, 하루 동안 공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히틀러는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미 50대였어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미 나이로 인해서 노환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사실 히틀러의 그 엄마가요, 47살에 위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도 가족력을 의심한 거예요. 가족력이 있어서 나도 그 소화가 안 좋은 건가? 그 의심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설사약을 먹었어. 그리고 그 암살 시도 위기만 해도 무려 43번이 있었어요. 해군연구소? 어쨌든 히틀러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한테 무척 무시당하고 괴롭힘 받았어요. 그리고 히틀러는요, 이제 그런 암살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암살 위기를 운 좋게 모두 모면하기는 했지만 그거 사건들이 생길수록 히틀러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병맛이 됐어요. 더 병맛이 돼가지고 그 말년에는요, 그 마약을 주사하지 않으면 히틀러는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히틀러는요, 말년에는요, 진짜 심한 날은 그 하루에 마약을 무려 28종을 투여하기도 했대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말년에 자기가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내연녀하고는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부부 동반 자살을 하죠. 부부 동반 자살을 해요.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권총 자살했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 히틀러는요, 에바 브라운하고 같이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해요. 아, 지금 쫑송 관우님이 한 얘기는요, 그거는 약간 그 뭐시냐, 그 경제적인 문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보상을 하고? 아니요, 둘 다 청산가리. 당시에 자살할 수 있는 그 한 큐에 갈 수 있는 게 청산가리 캡슐이었어요. 그리고 히틀러는요,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이 아닌 인종의 투쟁이다 라고 선언했고요. 인종성을 순종으로 유지하지 않고 잡종이 된다면 그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그렇고요. 반유대주의는요, 오히려 서유럽이 심했을 정도로요.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들이, 그런, 오히려 그, 이제, 반유대주의가 오히려 심했던 이유가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 군중들이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유대인 군중들을 선동한 거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사이들이에요. 히틀러가 연설한 걸 유튜브 찾아보면 많아요. 그리고
좀 제가 너무 대본이 양이 많아가지고 좀 넘길게요. 좀 많이 내릴게. 자, 그럼 이제 홀로코스트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론 역사상에서요, 학살은 어디를 가든 항상 존재했어요. 특히 전쟁에서는 항상 학살이 있었고요. 이전까지 학살과 매우 확연하게 구분된 게 홀로코스트였어요. 전쟁터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포로 학살이 아니고, 그건 자국 내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산업적인 방식의 학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 혼자만의 작품도 아니었고요. 땅을 점령해서 독일 사람들한테 배분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슬라브인이나 폴란드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땅에서 추방해서 죽인 다음에 그 남는 땅을 독일 사람들한테 준다는 개념. 어쨌든, 그래서 히틀러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제거하자, 그런 뭉뚱그린 개념만 했지만, 실행자들이 이제 서로 경쟁이 붙은 바람에 효과적인 학살 방식과 학살 정책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1938년 11월 9일 유대인 대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아, 지리라고요? 아, 네, 감사해요. 이제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면서, 그쵸?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뭐 이런 거. 막 유대인들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고, 막 장애인 살해계, 장애인도 죽였고, 집시도 죽이고, 게이도 죽였어요. 그래서 게이도 죽였고, 그리고 1941년부터는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전멸시키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유대인 전용 거주 지역인 게토로 옮긴 거예요. 영화 군함도 보면 알겠지만요. 게토는요, 그 유대인들을요, 요만한 그 거주 지역에 그냥 다 박아 넣는 거예요. 군함도보다는 인구 밀도가 덜했지만,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사니까, 그런, 전염병이 있었겠죠? 그렇구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일단 게토라는 곳으로 몰아넣어요. 그 게토라는 곳에 몰아넣으면요, 유대인들은 통행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게토 사이에요, 게토 사이에 일반인들이 그 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면요, 게토는요, 하루에 한그몇 번만 그 개방해주고, 그 개방해주지 않으면 그 게토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1942년. 1942년 초에는요, 이제 홀로코스트 전면 실시, 최종 해결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때 7월부터는요, 게토에서 학살 수용소로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고요. 처음에는요, 포로들을 이송을 한 다음에, 원래 처음에는 총을 쏴서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총을 쏴서 죽였던 게,